전 세계에서 1인당 수산물 연간 소비량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수산물을 많이 먹는 우리나라. 하지만 요즘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등 수산물을 안심하고 먹어도 되는지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는데요. 안심하셔도 괜찮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안전한 수산물만 우리 식탁 위에 오를 수 있도록 꼼꼼하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볼까요? 우리나라 바다에서 어획하거나 양식한 수산물을 대상으로 매년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지난 2011년부터 2022년까지 검사한 25,712건 모두 이상이 없다는 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올해는 조사 목표 수를 작년보다 약 2배 많은 8,000건 이상으로 늘려 우리 수산물을 더욱 깐깐하게 관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는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물품질관련 홈페이지에서 모두 공개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방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를 직접 요청하고 검사 결과를 알 수도 있는데요. 바로 국민신청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게시판 제도입니다. 누구나 게시판에 원하는 수산물과 지역을 선택해 신청하면 매주 신청이 많은 품목 10개를 선정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줍니다. 이뿐만 아니라 생산자는 물론 수산물을 취급하는 유통업체, 판매업체와 음식점 등 수산업계 관계자들이 검사 결과를 직접 받아보고 수산물 판매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메일링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관심이 더 높을 수밖에 없는 수입산 수산물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현재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은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그 외 지역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은 몇 건마다 방사능 검사를 수행해서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이 우려되는 수산물을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유통 단계별로 거래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유통이력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입 수산물이 판매되기까지의 유통이력 추적이 가능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원인 및 사고 발생 단계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조치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제도를 운영하여 원산지를 모두 표시하도록 하고 거짓으로 표시하고 있는지 철저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관리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23년 3월부터 주부, 영양사, 교사, 소비자 단체 등 총 30명으로 구성된 수산물 안전국민소통단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민소통단은 수산물 검사에 직접 참여하기도 하고 간담회 등을 통해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해양수산부에 직접 건의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국민들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도록 꼼꼼하게 관리하는 모습 잘 보셨나요? 해양수산부는 이상 있는 수산물이 발생할 경우 해당 수산물의 위판량과 유통 경로를 신속히 파악하여 식약처, 지자체와 함께 해당 수산물들을 모두 회수, 폐기하고 필요할 경우 조업을 한 해당 해역은 출하 제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니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국민 여러분의 식탁에 안전한 수산물만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